저희는 지금 산돌 프로젝트가 이제 챗봇 기반으로 리워드를 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구현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일럿으로 실험할 수 있는 필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크릿이긴 한데 용인시에서 뭔가 재밌는 걸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더 구체화되면은 좀더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약간 여러 가지 이벤트나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생각 안에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방식으로 조금 더잘할수 있을까가 약간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한 3, 4개월 서치와 우리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판을 엎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테마를 만나서 우리 영역에 할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이 조금 길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그래서 올해는 그 필드를 조금 많이 만나볼 예정이에요. 우리의 그 리워드 챗봇을 통한 긍정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리워드 형태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좀더 일상에서 그 업무들을 할수 있게, 그 활동들을 할수 있게 이어지게 하는 그 활동들. 지금은 어떤 개발 어떤 과정 중인가요? 이제 테스트 해가면서 만약에 오류다든지 오류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거 수정 작업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이 기반으로 다음 이제 어이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남은 과정 중에? 남은 과정이라면은 이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이 과연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끊김없이 잘 운영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해가면서 그러한 대처 방식을 미리미리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화폐 쪽은 이제 OK 캐시백처럼 이제 어떠한 리워드가 포인트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플라스틱 관련돼서 컨텐츠를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좀 느끼게 된 방향성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되게 환경이랑 폐기물 관련된 걱정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활동이 되게 활발한데 또 한편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정부랑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구나. 약간 무력감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정부랑 기업에 항의하고 제안하고 뭐 이슈 제기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좋게 바라보는 활동은 이제 쓰담쓰담 같은 단체들이 기업에 계속 이제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뭐첫 번째는 스팸 뚜껑이 아첫 번째는 뭐 빨대였으면 두 번째는 스팸 뚜껑을 없애달라. 뭐세 번째는 뭐 요구르트 뚜껑을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되게 작고 세세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하나씩 싸워 나가는 거 그게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비교를 하면 저희는 뭐 이슈 파이팅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의 활동이 일시적이 아니라 뭐한 달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좋은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개발자님을 좀 빨리 모실 걸?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굿즈를 만들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뭘 만드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그래서
좀 개발자님 빨리 모셔가지고 뭐 챗봇이나 뭐 가상화폐나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만들었으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필드 테스트도 조금 더 빨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시기적인 아쉬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새해 가고 수익 모델을 만들자. 네, 그건 새해 각오입니다. 저희 챗봇 이용 1,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코인 만개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체 코인 만개 됐어?